오늘은 해피던키 피키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대. 설교 제목은 베베처럼이고 주제 성경절은 로마서 16장 1절이래. 말씀 듣기 전에 언니랑 주제 성경절 한번 읽고 예배 드릴까? 응. 우리 친구들도 큰 소리로 함께 읽는 거예요.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로마서 16장 1절 말씀.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한다? 언니, 천거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 무슨 뜻이야? 우리 현이한테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겠다. 천거는 이 일은 이 친구가 잘할 것 같아요 하고 추천해 주는 거야. 아, 그러니까 베베라는 사람을 일꾼으로 추천했다는 뜻이구나. 근데 왜 베베를 일꾼으로 추천했을까? 뭔가 특별한 게 있었던 걸까? 그건 피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면 알 수 있겠지? 응, 너무너무 궁금해. 빨리 듣고 싶어. 좋았어. 그럼 오늘도 두 눈 크게 뜨고 두 눈 크게 뜨고 두 귀 쫑긋 열고 두 귀 쫑긋 열고 피키 목사님을 만나볼까요? 하나, 둘, 셋! 피키 목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키 목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피키 목사님은 굉장히 바쁜 날들을 보냈어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문득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정말 일을 잘하는 친구거든요. 아, 이렇게 일이 많을 때 그 친구가 있었다면 재미있게 일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친구가 있었다면 일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그 친구가 너무나 그리운 그러한 날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처럼 일이 정말 정말 많이 있을 때 꼭 생각나는 친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꼭 필요한 친구가 있나요? 바울 아저씨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이름이 나오는 사람인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베베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로마서 16장 1절 말씀. 피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베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요. 왜냐면 주제 성경절을 보면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매는 저와 현이처럼 여자 형제를 부를 때 쓰는 말이니까 베베는 여자예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베베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베베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오늘과 아주 많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여자가 밖에서 일을 하면, 아니 무슨 여자가 밖에서 일을 해? 집에서 가정을 돌봐야지 라고 하면서 무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베베도 일하기 힘들었겠네요? 베베도 여자니까요. 맞아요. 현이 말처럼 아마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베베를 사람들이 보면서 손가락질하거나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베베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을 것이 분명해요. 어떻게 아냐고요? 바울 아저씨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베를 추천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베베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네요. 그래서 바울 아저씨한테도 칭찬을 받고요. 와, 진짜 대단해요. 저도 베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일꾼이 되고 싶어요. 그럼 저도 칭찬받을 수 있겠죠? 그럼요. 물론이죠. 성경에는 베베에 대해 많은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지만 베베라는 이름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갱그레아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었던 베베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피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정말 생각나는 친구, 힘이 들 때 정말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